요리 프로그램 가끔 볼 때 수란이라는 것도 있구나만 알아뒀을 뿐 흔적은 없습니다. 숟가락이 없어. 기념컵이 없어요. 그런 건 몰라. 대망의 수란을 한번 가져볼까요? 저 성공한 것 같은데요? 저는 요리 천재인가 봐요. 어 뭐야? 벌써 익었네? 네, 이제 두 번째 요리입니다. 오늘은 이거를 활용해서 뜨거운 비빔면을 먹어볼까 해요. 한번 뜨겁게 시도를 해볼 거고요. 지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함께하고 있는 김민재 씨가 오이를 추가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아이디어를 줘서 오이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슷썰기를 한 다음에 채썰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. 처음과 달리 상당히 지금 침착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다음으로는 또 역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이 하고 있는 박지현 씨가 대패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라고 해서 대패삼겹살을 준비해놨고요. 아 몰라. 어, 팬이 안 좋아요. 더 달라붙어요. 이게 말이죠. 강이는 도구로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같이 초보들은 도구를 엄청나게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. 자 이제 해야 될 것. 물을 올려야겠어요. 그럼 내가 해야 될 것. 아, 좀 요리에 이제 좀 체계가 생긴 것 같아요.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심했다가 다 탈 튀어 뻔했어요. 소스를 미리 꺼내놓는 이유는요, 면을 더 빨리 먹기 위해서. 두 번째는 절대 면을 불게 하지 않을 거예요. 저 게맛살만 차가우면 좀 그러니까 면을 넣기 전에 살짝 데쳐주겠습니다. 그러면 뭔가 이 육수도 좀 우러나지 않을까요? 맛살이 한층 빠듯해졌는데 괜찮아요. 먹을 수 있어요. 아 이런 시간에 고수님들 막 주방을 정리하시죠. 저도 시간이 너무 남네요. 이렇게 금방 일취월장하면서 놀이다니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익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. 찾이죠? 손목 스냅이 거의 고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뜨거운 비빔면, 뜨거운 비빔면, 뜨거운. 어 잠깐만! 저는 뜨거운 비빔면을 만들려고 그랬는데. 고기 익는 소리가 나지? 다시 뜨거운 비빔면으로 만들어 볼게요. 자, 뜨거운 비빔면이 되었고요. 이렇게는 예쁘게 하지만 무심하게. 두 번째 음식 완성입니다.
이제 다 같이 한번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패 삼겹살과 치즈와 그리고 맛살과 고기까지. 점수를 적어주시면 돼요. 노력 점수 이런 거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. 불안해 그렇죠? 아니요 아니요. 이게 그냥 뜨거운 비빔면이었다라는 좀 차별점과 그냥 데코를 좀 예쁘게 만들었다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. 아무튼 보여주세요. 비주얼 5점, 순발력 3.8, 맛 4.4, 오! 베이컨 장미인 줄 총점 13.1. 고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오! 5점, 4점, 4점. 이야. 감사합니다. 베이컨 꽃. 오! 뭔가 많아, 뭔가 많아. 5점, 4점, 4점. 꽃 베이컨의 비주얼은 거의 전문가 수준. 생각보다 점수를 후하게 주셨네요. 굉장히 제 안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뿜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요리 뭐 안 하지만 뭐 하면 잘하겠지.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. 드라마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저를 좀 반가워해주시기 바라고요. 드라마는 여름에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. 오늘
저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.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나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말이 길어지네요. 그만 갈게요. 안녕.